라떼는 말이죠, 이런 저렴한 고무판이랑 그리고 연필, 각종 U자, V자형 조각도를 가지고 고무판 하나를 만드는 게 미술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공자가 깎아보는 조각판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무판화 위에 4B연필을 가지고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저는 이번에 스펀지밥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스펀지밥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적 투니버스를 볼 때 스펀지밥이 마냥 재밌고 귀엽고 해맑은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성숙한 인간상이 아닌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펀지밥을 성숙한 인간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완전 뻘소리예요. 스펀지밥은 우선 자기 직장도 가지고 있고 자존감도 높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훌륭합니다. 뚱이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펀지밥을 소중하게 여겨주는지. 그리고 스펀지밥은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직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 파인애플 집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거 대출 아니죠? 자가 맞겠죠? 아무튼 집도 가지고 있고 반려동물 핑핑이도 데리고 있어요. 본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건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뭔 헛소리냐고요? 네, 그냥 스펀지밥이 부러워져서 좀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이렇게 기본적인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조각도를 가지고 고무 판화를 파줍니다. 이렇게 고무판화를 파줄 때 중요한 점은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힘을 너무 강하게 주게 되면 고무판뿐만 아니라 손을 포함해서 책상에도 빵꾸가 나니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깎아낸 고무판은 생각보다 두께가 매우 얇으니까 뚫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뤄주세요. 하, 이런 고무판화 수행평가 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애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다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장 몇 시간에 걸친 뻘짓 고무판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로 스케치북. 아, 근데 꼭 스케치북일 필요는 없고 찍어낼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잉크를 담글 아무런 그릇, 집 근처 문구점에서 딱 하나가 남아있던 미니 싸구려 롤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붓이나 스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액상 잉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잉크가 없다면 그냥 물감 준비해주세요. 이제 두근두근 롤러 타임을 시작해볼까요? 준비하신 트레이에 잉크를 떨어뜨려 주시고 롤러에 잉크를 묻혀줍니다. 이때 사방 팔방으로 잉크가 겁나게 튈 수 있으니까 흰 옷 입고 롤러질 하지 마세요. 아, 제발 한 큐에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 번 찍기 너무 귀찮아. 잉크 닦는 거 너무 귀찮은데 제발 잘 나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롤러질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잉크가 좀 모자랐던 것 같으니까 듬뿍듬뿍 탕수육에 소스 바르듯이 듬뿍 묻혀주면 요렇게 전부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엔 잉크 말고 아크릴을 좀 섞어서 해볼게요. 확실히 안료가 좀 더 꾸덕해져서 잘 묻어나올 것 같네요. 아, 열받아. 조금 더 듬뿍듬뿍 묻혀서 발라주었습니다. 예전에 디자인과 다니던 친구가 실크스크린 작업이 정말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네요. 잉크의 농도, 종이를 누르는 압력, 모든 걸 포함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적절해야 이렇게 균일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오히려 고무판을 만드는 게 더 쉽고 찍어내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아닌가? 오늘의 결론.
판화 제작보다 인쇄가 더 어렵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